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케이크집! 야! 여기 왜 왔죠? 왜 왔죠, 우리? 저희가 또 곧 있으면 성년의 날이잖아요. 근데 공사 멤버들이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주려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 공사 친구들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아마 공사 친구들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희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한번 케이크를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케이크 만들려면은 데코 그거를 가져야 되는 걸요? 네. 왜 이렇게 확신이 없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면은 데코하는 거를 골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Let's go. 자, 준석 씨. 네. 어떤 걸 담을 거죠? 우선 20. 일단 성년의 날이니까. 20이요? 네. 근데 아직 19살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만으로. 그러면 200살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뭔가 이런 거 사실 이런 게 되게 좋아. 이런 게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 이게 성년의 날을 위해서라면 여기다가 초를 꽂는 건가 보다. 리본도 하나. 리본 이것도 먹는 건가? 그냥 다 먹으라 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은 하트 하나. 애들에 향한 마음에 하트를 뿅뿅. 두 개만. 두 개만. 자, 이거는 바로 핑크색 펜인데요. 저희가 이걸로 예쁜 글씨들을 많이 써서 공사 친구들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두 개나 더 있지롱. 얘는 승환이. 얘는 영규. 얘는 비니. 이렇게 딱 세 명을 저희가 셀렉을 해가지고 저기 꽂아놓을 겁니다. 자, 이거는 리본인데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대박. 아마도요. 그러면은 가볼까요? 보고 씬. 샹들리에. 뭔가 또 이제 고급진 분위기가 날 수도 있으면서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이 된 걸 축하하면서 좀 더 어린아이스럽지 않은 느낌이라 할까? 오케이.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이것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정승환, 김영규, 원빈 이렇게 해서 JKW.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가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Let's go! Let's go! 샹들리에가 메인이야. 아, 이제 여기 일단 이거 먹고 보자. 그림이 달라요. 봐봐요. 자, 여기 약간 어린이 공원. 제가 또 케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거 준비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뭔데요? 꽃. 그래서 한번 꽃을 한번 가지러 가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가볼까요? 네, 또 저희가 예약해놨으니까 빨리 가서 꽃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세요. 네, 그쵸. 갑시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시다. 아, 맞죠? 네, 맞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가볼까요? 가봅시다. 얼마나 기뻐할지. 가늠이 안 되는구만. 간다. 자,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간다. 간다. 간다.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헐. 어, 곰돌이 이거 세 마리 귀엽지? 아, 이거를 딱 해봐. 반으로 나눠서 맞아. 여기는 나랑 라보니가 했고 여기는 이제 아 역시 아, 여기가 아, 예쁘지. 성년의 날 붙었다고. 성년의 날 붙었다고. 대박. 이 진짜 볼 수 있는 거 이거 거의 선년의 날 아니야? 아니 이응 의인하는 내가 썼고 성년은 내가 썼다. 이렇게 꽃을 받고 진짜 케이크까지 받으니까 진짜 내가 성인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진짜 우리 성인이야 얘들아. 뭐야? 아니 이렇게 새 케이크를 만들어 올 줄 몰라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뭔가 고맙네요. 멤버들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 더 실감이 나요. 그죠? 자 성년의 날을 너무 너무 축하하면서 20살이 됐으니까 다들 더 철이 들고 더 형들한테 깍듯이 잘하길 바래. 오케이. 오케이. 오늘만큼은 좀 깍듯하게 해줄게. 알았어. 이제 전원 ATBO 성인이니까 네. 이제 성인된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는 이제 더 무슨 모습으로? 한층 더 성숙한 모습. 성숙한 모습. 쭉쭉 성장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동년의 날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